둘, 셋, 야! 여기다가 에? 엄마 그거 뭐야? 어? 어?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. 신경 쓸 거 없어. 아무것도 아니니까 알았지? 아무것도 아니야? 왜? 아 엄마 오늘 아침 일찍 나가봐야 되니까 둘이서 알아서 밥 차려먹고 아빠랑 같이 있어. 알았지? 나 엄마가 뭔데 이걸 그렇게까지 숨기시는 거지? 내가 뭐 숨겼어? 분명히 비싼 금인가? 뭐지 뭐지? 한번 열어볼까? 어? 어? 뭐야? 어? 사진 아니야? 웬 남자랑 사진을 찍었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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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빠한테 말해야 되나? 어떡하지?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. 말하지 말자고. 그래. 그럼 일단 대기. 일단 대기. 아 오늘 TV 재밌네. 저렇게 생기니까 그렇지. 아유. 오늘 아 콧물이 나. 머리 냄새도 안 한 것 같은데. 아빠. 아무리 생각이 좋아. 좀 머리도 빗고 옷도 좀 갈아입고 해. 맞아. 얼굴이 그게 뭐야? 아유 무슨 소리야. 오늘 아빠 쉬는 날은 편하게 쉬는 건데. 와 아빠 얼굴 태어나다 말았어? 무슨 소리야? 아빠 아무래도 안 되겠다. 아빠는 좀 꾸밀 필요가 있어. 아이, 왜? 집에서도 왜 내가 아빠가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? 아 일단 일어나봐 아빠 빨리 일어나. 봐봐 내가 옷을 좀 여러 개 가져왔거든. 빨리 입어봐 빨리 입어봐. 맞아 나도 갖고 왔어. 아빠 좀 입어봐. 아니 왜 그러는데? 아 미용실에도 좀 다녀오고 머리 덥수룩하잖아. 맞아. 이게 좀 편하고 좋은 것 같다. 아빠 그게 옷이 뭐야 이상하잖아. 아니 애들이 왜 이래? 아 니네 꾸며야 돼. 아 니네 왜 그러는데 말 좀 해봐. 아니 엄마한테 잘 좀 보이라고 아빠. 그래 엄마한테 좀 잘 보여야 돼. 어? 엄마는 맨날 일어나면 세수 딱 하고 머리 가지런하게 딱 묶고 옷 딱 입고 왔는데 아빠는 하품이나 쩍쩍 하면서 눈곱도 안 떼고 진짜. 아 잠깐만 엉덩이가 간지럽네. 굴쩍 리아야 아빠 긁은 손 좀 냄새 좀 맡아볼래? 어때 향긋하니? 우와. 아이, 어쨌든 아이 집에서도 뭐 그렇게 안 할 거야.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냅둬. 해야 된다고. 아이 진짜. 알겠어. 세수하고 오면 되는 거지. 맞아. 세수하고 와. 애들이 왜 이런다? 빨리. 아 애들이 왜 이러는 거야? 얘들아, 니네 말대로 좀 깔끔하게 입었다. 세수도 하고. 아빠 그렇게 꾸몄는데도 주름이 이렇게 짜글짜글 이렇게 짜글짜글하면 안 돼요. 젊은 남자한테 치고 말 거라고요. 아니 아빠가 주름을 다리미로 필 순 없잖아. 이게 다 세월이라는 거야. 너네 키우다 그러니까 주름이 짜글짜글 된 거 아니야. 네가 맨날 속속해가지고 맨날 빵 좀 맞고. 어쩔 수 없다. 이게 최선인 거 같아 요루루. 그래 아빠 그 외형은 뭐 아빠 말대로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 뭐 변하기도 하고 그렇잖아. 하지만 엄마에 대한 정성과 그 마음은 변해선 안 된다고. 쉬는 날인데 엄마랑 영화 좀 보러 가고 좀 그래. 아이 누가 들으면 내가 엄마를 안 사랑한 줄 알겠어? 나 엄마 아빠, 되게 사랑해.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레스토랑 가서 썩어기도 좀 썰고 버섯도 좀 썰고 이렇게 맛있게 좀 먹으란 말이야. 그래 근데 너네 왜 그래? 이거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나 답답해 죽겠다. 아빠가 너무 답답해. 갑자기 주말에 내가 편하게 좀 쉬겠다는데 진짜 답답해 죽겠네. 물이나 먹어야겠다. 에이씨. 유리야 비켜봐.
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고? 이거 어? 어? 힘들었다. 여보 나왔어. 왜 거기서? 이 옆에 내가. 옆였네? 어, 그래 그래. 어, 오늘도 참 예쁘게 하고 나갔나 보네. 뭔 소리야? 밖에 나갈 때 이 옷 안 입었는데 밖에 나가서 입고 온 거야. 옷 갈아입고 온 거라고. 이거 봐. 이거 봐. 아, 이건... 그래 이 남자 누구야? 어, 이 남자랑 이렇게 다 오붓하게 찍으니까 좋았지. 응? 어, 나랑 만날 하는... 때는 화장도 안 하더니 이쁜 옷도 입고 누구한테 이렇게 잘 보이거든. 이게 이름도 미우면서 꼬리를 쳐 다른 남자한테. 뭘 꼬리를 쳐? 뭘 꼬리를 쳐? 꼬리를 쳤잖아 이 옆에 내가. 뭐라는 거야? 이 빵빵이가! 어? 누구야 지금? 아니! 이 녀석이 돌아와요. 이제는 우리 집까지 기어들어오는 거야. 그래. 여보,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? 응? 이제 남자까지 집에 들여서 날 내쫓을 생각인가 보지? 이 집은 내 거야! 애들도 우리 거, 내 거고! 당신 나랑 이혼하자는 거잖아. 뭔 이혼이야? 이 녀석이. 왜 그러지? 너 어떻게? 나한테 그만 안 해. 우리 옆에 내를 꼬신 거야. 어, 너 누구야? 잠시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. 이게 뭔 소리야? 나 지금까지 일하다가 온 거라고. 무슨 일? 무슨 일? 아니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. 지난날 저녁날에. 밥 좀 먹어요. 핸드폰 좀 그만하고. 야. 알겠어. 나 이번 주부터 알바 가기로 했어요. 알았죠? 무슨 알바냐면은 그 주부들 잡지에 주부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네. 그래서 내가 거기 모델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걸로 약간 생활비 보탬도 하고 뭐 어떻게 돈 좀 모아보려고요. 알았죠? 그 화장실 좀 핸드폰... 낡긴 했지. 화장실 모델링 좀 해야긴 해야 돼. 뭐 뭔 소리 하는 거야? 얘들아 밥 먹어. 내 말 다 들은 거 맞지? 밥 먹으라고. 알겠어. 그렇게 하자고. 알았어. 아유 진짜 못 살아. 내 말을 아주 콧등으로도 안 듣네 아주. 그렇게 하십시오.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. 알바한다고. 그랬었지? 아, 그럼 그 사진은? 아니 그거야. 당연히 잡지 모델 거기서 찍은 건데 촬영장에서 내가 보관하려고 나중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서프라이즈로 보여주려고 잠깐 숨겨놓은 거라고요. 그러면은 바람이 아니라 이분은? 네 안녕하세요. 저도 모델인데 미호 씨가 스튜디오에 물건을 놓고 가세요. 자. 여기 철도끼입니다. 이거 놓고 가셨더라고요. 이걸로 남편이랑 이렇게 싸우는 그런 씬을 찍었어요. 아유 고마워요 어쨌든.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유 무서워라. 미안하게 됐어요. 미안해 여보. 내가 요즘에 당신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. 아유 그래요. 관심이 좀 없었긴 했죠. 내가 뭐 말만 하면은 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결국 이랬네. 이렇게 돼버렸네. 너희들도 똑같아. 미안해 여보. 여보 말에 잘 기울일게. 아유 뭐 그럴 수 있지. 아휴 됐어요. 나 이거 갖다 놔야 되니까 위층으로 먼저 올라갈게요. 아이들아 오해한 거였잖아. 뭔 바람이야 바람은. 내가 받은 알바비로 이 가방을 사버렸지 뭐야. 너무 이쁘다.
역시 백은 명품백이지 명품백. 누가 가족들이 알면 난리가 날 텐데. 어휴, 일단 뽀뽀나 한번 해볼까? 어머, 너 왜 이렇게 이쁘니? 내가 이날을 위해서 알바를 했단다. 우리 이쁜 아가. 이쁜 아가. 여보?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건 뭐야?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. 여보 또 명품색 백 산 건 아니겠지?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에 샀네. 이래서 알바한 거였구나. 으이 진짜. 얼마 안 썼어? 500? 나가. 에 여보. 당장 나가.